자, 오늘 대한가수협회 동구지회에 이렇게 새로 탄생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공식 인사 사회 진행의 MBC 코미디언 이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뜻깊은 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저 금진 가수께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동구군의 지금부터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빠리 한번 멋지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준비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가수협회 인천지에서 동구군의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례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에 있는 국기 바꿔주시죠. 강감동리 영상 자,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다가 일찍이 작고하신 고인들을 위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애국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행사를 빌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오늘 취임하신 금진 분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대한가수협회 동구분회장으로 맡게 된 금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또 내빈 오늘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인천 우리 대한 지회죠. 대한가수협회 인천 지회 우리 엄태용 지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참석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은 대한가수협회 인천 지회 명예회장님이시죠. 예, 1대2대 지회장님의 옆에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한옥경 회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또 서단법인대학협회 인천시의 회장님이시죠. 우리 김형문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서단법인협회 대한가협회 인천시의 운영위원장님, 재정위원장님이시죠. 아저씨! 이인성 아저씨. 예, 위원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남한 우리 음향을 항상 여러분들 보시지만 원미대에서 많이 보시죠. 네, 우리 대한가족회 행사위원장입니다. 우리 차훈 위원장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멀리서, 네, 우리 대한가족회 중앙이죠. 중앙이면 여러분 아시죠? 김웅국 우리 회장님이시죠. 네, 중앙에서는 김웅국 회장님이 중앙의 회장님이십니다. 네, 멀리서 오늘 우리 네, 대한가족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우리 염정훈, 네, 위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인사 한번 드리셔야죠.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예, 우리 임원진 오늘 내비님께서 예, 우리 저기 태국 선양의 우리 회장님, 예, 우리 황성기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빈 소개를 합니다. 예, 우리 대한가협회 이제 동구분회에서 우리 부회장을 맡을 예, 우리 금산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박수 나오실 때마다 박수 한 번씩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예, 우리 사무국장님 고은하 사무국장님. 고은하 사무국장님. 네, 바빠가지고. 자, 다음은 사무장입니다. 우리 사무국장을 도와서 할 사무장 우리 박금수 사무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임원진은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예, 바쁜 와중 관계로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예, 잠시 들어가세요.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금산 부회장님께서 경과보고 예,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금산입니다. 자,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 동구분회는 동구분회장님을 포함하여 13분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동구분회는 동구문화예술발전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동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기존 행사를 더욱더 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는 저작권법 및 비대강경의 법령을 근거로 해 회원의 탄압은 물론 권익보호의 그 권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어려운 선후배 가수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수들의 이상을 높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온사람법인 대한가수협회 동구분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립 목적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인천시 지회장이신 엄태훈 회장님께서 동구분회장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훈 회장님 나와주시고요. 임명장을 받으실 금진 분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자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 동구분회장 금진 귀하께서는 평소 사회적 덕망과 훌륭한 인격을 갖추셨으며 인천지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경륜이 높이 받들어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인천지회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 동구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지회장 엄태웅 대독. 네, 다음은 금진 회장님께서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선후배 동료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주신 관심과 사랑에 없어 사단법인 대한가족회 인천시의 동구분회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발전의 소임을 다음으로 물론 문화 소외층과 거리를 좁히며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동부를 갖고 가겠습니다. 오늘 취임과 더불어 오늘 사무실에서 또 개소식을 병행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신 새로운 출발하는 저에게 큰 용기를 또 사랑에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선후배님, 동료 가수님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원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인천시지회 엄태웅 지회장님께서 축사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장 엄태웅입니다.